윤석열 한 목소리로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코로나 중환자가 병실이 없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. 민주당 정부에게는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?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,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?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.